작년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 상상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5%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기업별로 편차가 있었는데요. 상장사 네 곳 중에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. 기업들 간의 양극화가 뚜렷했다는 뜻인데 올해는 어떨까요? 지금부터 살펴봅니다. 네, 작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또 형편이 어려워진 그런 기업들도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.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성종 기자. 네, 상장사들의 실적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. 좋은 기업은 더 좋고 힘든 기업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종 선택,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먼저 영업이익 측면을 좀 보면요.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코스피 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 1017곳의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해본 결과 작년 영업이익이 6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% 증가했습니다. 일단은 2019년에 비해서 25%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 네. 다만 2018년에는 상당히 더 좋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2019년 영업이익이 조금 크게 줄었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 있었다 네, 기본적으로 네.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수혜 업종인 반도체, 또 가전 이런 섹터들의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됐던 점 네. 이런 점들이 작년 한 해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을 가져왔다. 따라서 매출 상위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네.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상장사 네 곳 중 한 곳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참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영업이익과 이자를 비교하는 지표가 이자 보상 배율인데 이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, 그러니까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. 이 기업의 수가 2019년에 249곳이었는데 2020년에는 255곳으로 6곳 늘어났습니다. 아까 이제 10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5기업이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는 뜻이니까 네. 상장 기업의 25%가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네.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. 자, 그럼 형편이 어려워진 기업은 이제 코로나의 피해 기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적자 기업 숫자 또 비중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김종욱 기자. 네, 코로나 시대 이제 어려워진 기업들이 좀 늘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한 상장사들 비중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한국거래소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이제 금융 업종을 제외한 597개 기업 가운데 이제 179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비중으로는 이게 29.9%, 그러니까 한 30%에 달했는데요. 2018년에는 이 비중이 25.5%, 또 2019년에는 28.6%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적자 기업이 이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코스닥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요. 코스닥 상장 1,003개 기업 중에 409개 기업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요.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비중도 40.7%에 달하는데요. 2년 사이에 4%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. 적자로 전환한 기업들을 또 살펴보니까요. 특정 업황의 어려움을 좀 고스란히 알 수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를 맞은 정유와 조선 기업 등이 줄줄이 적자로 좀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지만 SK이노베이션과 한국조선해양, S-OIL, 현대중공업 지주 등이 모두 전년 대비 적자를 전환했고 또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. 여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외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행이나 면세점, 카지노 등 레저 관련 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호텔 신라나 강원랜드, 신세계, 모두투어 등이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 부품 기업과 철강 기업도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좀 맞은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전 세계 그 다른 나라들의 그 백신 접종에 비해서 좀 늦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 산업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꽤 많이 있거든요. 이라 기자,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일단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. 또 실적 장세가 전개가 되면서 지수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. 하지만 이런 호실적을 시현할 수 있는 업종의 종목들이 주요 대형주로 쏠린 경향이 있다. 이것이 우려된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.
코스피 150개 상장사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 17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난해보다 한 55.7%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여기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네.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, 1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 시점인데 네. 2분기 증시에 일단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. 특히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호실적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대형주죠. 잘 아시다시피. 네.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개선이나 실적 개선이 분야별로 차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불균형은 우려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. 한경연에서는 이 상장사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, 그리고 종목도 좀 살펴봐야죠. 성종 기자. 네, 역시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에서 그래도 투자할 곳은 역시 주식시장이 단연 1순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옥석을 잘 가리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증권사들은 뭐 IT, 자동차, 2차 전지, 정유, 화학, 기계, 증권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. 참고를 네. 해보시고요. 물론 이런 섹터를 잘 골라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. 이 안에서도 역시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시는 것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 뭐 가장 크게 일단은 먼저 볼 수가 있을 텐데 네.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실적 발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잇따라 상향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역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,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차와 기아도 지난달 미국 판매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도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점 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. LG전자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인데요. 뭐 마침 LG전자는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그 스마트폰 사업이죠. MC사업본부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